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공식적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내일 뭐 조중동은 잘 다루지 않겠네요, 이 소식. 네, 그렇죠. 혹은 뭐 보통 비틀어서 보도한다든지. 아주 예. 작게 보도를 하거나요. 네. 근데 보통 한국은행이 3월 초에 직전에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오전 무렵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 통계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보진 못했지만요. 대략적 예상으로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000달러를 조금 넘어설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200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으니까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는 거죠. 네. 대략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으로 쳐줍니다.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달러 조금 안 됐었는데 그때도 순위로는 세계 26위였어요. 예. 만약에 작년 수치가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순위는 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거죠. 예, 예. 1인당 GDP 순위를 보면 예상했던 대로 상위권에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핀란드. 예, 들으면 짜증나는 나라들이죠. 뭐 하면 맨날 선두권에 있는 복지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요.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들도 꽤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미국도 10위 안에 들어있고요. 일본과 영국이 22위, 23위, 20위권대 초반에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가볍게 공부를 하나 하고 지나가면 원래 우리나라는 1994년 이전까지 GDP가 아니라 GNP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이 GNP가 Gross National Product라는 건데요. 94년 이후부터 GDP, Gross Domestic Product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GNP는 National, 그러니까 국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GDP는 도메스틱이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그 땅에 있는 뭐 그 나라 국적의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뭐 그렇죠. 예, 이런 네. 분들 다 포괄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위치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 김철수 씨가 미국에 살면서 돈을 벌면 요건 GNP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내셔널이 한국인이니까요. 돈은 미국에서 벌었지만 우리나라 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론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김철수 씨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미국에서 번 돈이 한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지 않냐, 미국에서 번 돈이니까 이런 반론인 거죠. 네. 그래서 지역 개념, GDP 개념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 남한반도에서 생산된 모든 경제활동을 일단 우리 소득으로 보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인 로버트 스미스 씨가 한국에서 학원 강사를 해서 돈을 다면 이 돈은 GNP에는 안 잡힙니다. 미국인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국내에서 영토 내에서 벌어진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GDP에 잡힙니다. 스미스가 미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돈을 벌었으니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1994년 이후부터는 GDP가 GNP를 대체한 거죠.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건 GDP 기준으로 하건 GNP 기준으로 하건 인구 숫자가 적은 나라일수록 유리합니다. 작은 나라는 하나만 잘하면 평균 국민소득이 확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내부의 산마리노라는 독립국이 하나 있는데 예. 이 나라 1인당 GDP가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15위권의 그 부국이죠. 근데 여기는 인구가 3만 명 정도예요. 이제 우리나라 잠실 야구장 꽉 채우면 이 나라 총 인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1인당 GDP가 올리기가 쉽죠. 이 나라 주요 산업이 관광인데 네. 대충 오는 관광객만 잘 받아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훅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1인당 GDP 분야에서 수년째 부동의 1위가 룩셈부르크입니다. 예. 여기는 1인당 GDP가 12만 달러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4배죠. 예. 그러니까 각 개개인 1년 평균 소득이 한 1억 4천 되는 나라인데 요 나라는 인구가 한 57만 명쯤 됩니다. 예. 서울시 구 두 개 정도 합친 거죠. 이 나라 주력 산업이 금융인데 금융 하나만 대충 잘해도 1인당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단순히 3만 달러를 넘는 것뿐 아니고 인구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 규모가 꽤 크고 1인당 국민 소득도 3만 달러를 넘으면 그제야 아, 저 나라는 경제적으로 대국이구나라고 보는 거죠. 네. 요 기준을 보통 3만 달러와 5천만 명으로 잡고 3050 클럽이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이 3050 클럽에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인구는 뭐 진작에 5천만 명이 넘었고요. 1인당 국민 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뚫는 거죠. 예. 참고로 3050 클럽에 속한 나라들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6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7번째입니다. 목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요. 뭐 이제 그만큼 한국이 경제성장이 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다지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예. 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지표가 너무 체감이 안 됩니다. 이게 그 산술적으로 3만 1000달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1억 4천만 원 버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이 평균 값이라는데요. 물론 1인당 GDP를 이런 식으로 보진 않습니다. 전체 GDP 중에는 가계의 몫이 있고, 기업의 몫이 있고, 정부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구 소득 평균을 보려면 정부 몫은 빼고, 기업 몫도 빼고, 가계 몫만 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GDP 중에 한60% 정도가 가계 몫이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이 평균 소득이 아니고 여기 한 60%, 연소득 8,400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소득입니다. 예. 4인 가구 기준으로요. 3인 가구 기준으로는 6,200만 원 정도가 평균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것도 체감이 잘안 됩니다. 야, 이 4인 가구가 평균 1년에 8,400을 번다는 건데, 예, 그런가요? 1년에 8,400 벌면 평균이 아니고 보수 언론에서는 귀족노조라고 지랄을 하던데요. 이 평균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귀족이 아닌 거잖아요. 예. 이게 1인당 GDP라는 지표가 사실 이만큼 국민들 정서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만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도로 스티글리츠 센 피투시 위원회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의 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예. 사르코지는 사실 매우 삐리리한 대통령입니다만, 예, 이 위원회는 진짜 대단합니다. 위원회 정식 이름은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측정을 위한 위원회인데, 사람들은 이 위원회를 스티글리츠 센 피투시 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만 들어도 진보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한테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이름이거든요. 스티글리츠 센 피투시 위원회에서 스티글리츠는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말하는 거고요. 센은 1998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리티아 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학계의 마더 테레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투시는 프랑스 진보 경제학의 거장, 프랑스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장폴 피투시를 뜻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세 사람이 한 위원회에 묶였다는 건 축구로 치면 펠레, 마라도나, 메시를 한 팀에 넣은 겁니다. 예,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코비 브라이언트가 한 팀이 됩니다. 야구로 치면 사이 영, 베이브 루스, 요기 베라가 한 팀입니다. 좀 실감나게 한국 방송으로 치면 손석희, 유시민, 김용민이 한 팀이 돼서 방송을 하는 거죠. 거기 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지 몰라요,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림팀입니다. 사르코지가 진보경제학의 드림팀을 만든 겁니다. 원래 노벨경제학상이라는 게 진보경제학 인물에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 만들어진 이래 명백한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학자가 상을 받은 사람이 딱세 명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군나르 미르달인데 이 중에 미르달은 죽었고요. 그럼 이제 현존하는 진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딱두 명인데 이두 명이 한 팀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드림팀이죠. 그리고 이 드림팀이 18개월 동안 회의를 해서 2009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저는 이두 사람이 18개월 동안 회의를 했다면 아, 기회가 되면 그 회의장 앞에서
사인 받으려고 밤새 줄 섰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이 드림팀이 모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우리 삶을 잘못 측정하고 있는 것, 왜 GDP는 맞지 않는가입니다. 한국의 번역본이 나왔는데 번역본 책 제목은 GDP는 틀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DP는 우선 측정 방법이 진짜 한심합니다. 돈이 오가면 다 GDP로 잡혀요. 그러면 4대강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GDP로 잡힙니다. 4대강을 파헤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명박이 4대강에 집착한 이유가 그겁니다. 얘는 경제성장률 7% 달성하겠다는 개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인간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GDP를 올려야 됐던 거죠. 그래서 동원한 방법이 멀쩡한 당을 파헤치는 겁니다. 아, 어떤 그 삶의 질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니네요, GDP가. 전혀 아니죠. 삶의 짐을 오히려 지금 이건 파괴를 한 건데도 GDP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자, 이제 4대강 파헤쳐서 환경이 개판되고 녹조로 떼난 거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GDP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망치는 것도 GDP, 복구하는 것도 GDP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GDP를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건물 때려 부셨다가 다시 짓고 또 때려 부셨다가 다시 지으면 GDP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강물을 오염시켰다가 정화시키고 다시 오염시켰다가 정화시키고 이러면 다 GDP로 잡힙니다. 플라스틱 사용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플라스틱 사용 줄이자고 SNS에서 캠페인도 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플라스틱 제품 안 쓰는 게 매우 찬성합니다만 그렇게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면 GDP가 안 올라갑니다. 그거 써야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써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면 처리하는데 또 돈이 들잖아요. 그것도 GDP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제품 안 쓰기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시지만 국가 GDP는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민중들의 삶이 불편해지잖아요. 예. 이럴수록 GDP가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도심 집값이 뛰어서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죠, 민중들이.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러면 교통비를 더 쓰잖아요. 혹은 숙박비가 늘잖아요. 이게 GDP에 다 잡힙니다. 사람들이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쌓여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우울증약이나 감기약을 더 많이 소비를 해도 GDP에 잡힙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공사를 해도 GDP에 잡힙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심각하게 잡고 있는 게 가계부채 문제인데 이 가계부채로 은행 이자 놀이를 해서 작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벌었거든요. 예, 예. 이거 다 GDP에 잡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스티글리츠 센 P2C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네요. 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GDP라는 통계가 절대 못 잡아내는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 어떨 것 같습니까? GDP로 절대 안 잡힙니다. 가사노동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휴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GDP 안 잡힙니다. 휴식한다고 돈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사노동이나 휴식은 미래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차지하는 잠재력 분야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테팔이라는 프랑스 회사가 있습니다. 프라이팬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죠. 유명하죠. 예. 예, 아마 집에 테팔 프라이팬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1954년에 마크 그레고아르라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아내하고 금술도 굉장히 좋았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대우가 괜찮았던 전형적인 프랑스 중산층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낚시 기어가 엉키지 않도록 하는 미끌미끌한 코팅 유리 섬유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엄청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와, 씨 진짜 이놈의 프라이팬은 음식만 올리면 다 눌어붙어 진짜 짜증나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닦아내느라고 힘들고 요리도 다 망가지고 아 짜증난다고 아내가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 그레고아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개발하는 그 미끄덩한 물질 프라이팬에 코팅시키면 어떨까? 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표면이 미끌미끌해서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이 탄생을 합니다. 그레고아르가 1956년에 테파를 창업하거든요. 테파의 첫 광고 문구가 테파의 프라이팬은 절대 눌어붙지 않습니다였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요리를 해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발명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위대한 경제적인 성장의 출발은 GDP적인 시각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일할 때 느끼는 가사노동의 고통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 합죽성장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사노동은 아무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1950년대 프랑스에서는 한 기술자가 이 가사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가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혁신을 해냅니다. 사람들은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거든요. 이건 가사노동은 GDP에 잡히지 않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혁신입니다. 휴식도 그렇습니다. 휴식은 사람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이건 모든 연구 결과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GDP형 수치에 매몰돼 있으면 휴식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매출 올려야죠. 노동자들이 쉬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GDP에 매몰되면 사람들에게 휴식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이라는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는 GDP나 경제성장률 수치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고 실제로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3만 달러 돌파를 막 요란스럽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이명박근혜처럼 그 수치에 매몰이 되면 나라 경제 창의성이 박살이 나고 멀쩡한 4대강 파헤치고 빚내서 집사라 이러는 겁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제의 목표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 민중들의 삶 자체에 눈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이 정말 행복해졌는지 그리고 네, 경제가 그렇죠. 정의로운 네.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실질적으로 네. 그 번영하고 있다. 그 국가 그렇죠. 공동체가 네. 이런 네.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지표는 없을까요? 네, 이제 그런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도되는 게 인간 개발 지수나 제가 얼마 전에 공동체 분야에서 빵점을 맞아서 쪽팔렸다는 Better Life Index라는 지표들이 그래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로는 충분치 않고요. 더 많은 지표들이 개발 중인데 이 노력에도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여야죠. 사실은 한국형 민중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지수들도 나라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예.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Better Life Index 지표로 목표를 잡았으니 GDP 몇 달러 목표 잡는 것보다는 매우 바른 방향인 거죠. 전반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매우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한국의 학계들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지표를 개발할 필요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